오늘은 컨퍼런스 이야기들이 이제 8월 달이 시작되면서 또 9월에는 이제 이러닝 코리아, 8월에는 ARVR 컨퍼런스. 저희 다림이 이제 VR이다, AR이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전시회들이 매해 있어 왔고, 그런 그 주최 측하고 이제 여러 협의를 하면서 코로나 때의 그 컨퍼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은 이 온택트 컨퍼런스. 그 이제 이것은 지난해 바로 1년 전에 했었던 그 이러닝 코리아에서 마치 현장에 왔을 때 그 저희가 기획된 건 아니었는데 다른 데에서 방송하던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마침 저희가 중계만 하려고 했다가 그 현장 중계, 중계가 이제 컨퍼런스 중계하면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현장에서 이 프로젝터나 TV로 보내는 중계,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말로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거,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현장에서 그 방송 중계하는 팀들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막 장관님은 오신다는데 한 10분, 20분 사이에 막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즉흥적으로 그냥 우리 걸 출력해 보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현장 중계와 또 온라인 중계를 녹화를 다 동시에 하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컨퍼런스 방식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러닝 컨퍼런스에서 그냥 협찬하러 갔다 이렇게 했던 장면인데, 당시 이렇게 그 대담할 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때 이제 직접 처음에 이제 기조 발표를 하시는 거고, 실제 대담을 할 때도 이 방식으로 해서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온라인 컨퍼런스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전시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발표자가 보통 이런 데 가면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뭐 많은 컨퍼런스 보셨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발표하시는 분 얼굴을 사진으로 보여준 것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컨퍼런스 현장에 가게 되면 그걸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또 다른 장면 한번 보이면은 뭐 이렇게 뭐 굉장히 큰 컨퍼런스죠. 굉장히 큰 컨퍼런스에 LED나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은 크지만 실제로 이 발표자, 여기 발표자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런 발표자가 현장에서 보일 때는 사실은 그 발표장이 발표 자료를 보러 간 것인지 발표자를 보러 간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유명하신 분이 온다 그러면 우리 기대하는 건 다 사실 사람 보러 가는 거죠. 그런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지금 그 방송사에서 쓰이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컨퍼런스의 발표장은 교실의 문제 이상으로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침 그 온라인 방식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는 사람을 제한하는 이런 그 놀라운 현실에서 그런 온라인 에듀케이션, 소위 온택트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중계의 새로운 방식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자가 있고 스크린이 있고 또 뭐 앉아있는 분들이 있고 이럴 때 프로젝터들이 있는 환경에서 프로젝터로 보이는 거에 현장에서 어떻게 보이고 또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는 이렇게 발표자를 크게 보이면서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때에 온라인으로 질문하는 사람들, 대면으로 소위 온택트 방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여가면서 자료와 강사와 학생을 동시에 보이는 방식, 다른 교실에 함께 보이는 방식,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의 온택트 컨퍼런스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행사 주최측과 새로운 방식의 컨퍼런스로 오는 사람도 오지 않는 사람도 보게 하는 방식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애트리의 40주년 기념회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강당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것은 제가 광주에서 지난해에 이제 우수 기업 기술로 그 광주 지역에서 뽑은 전 세계의 그 회사들 중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를 초청해서 발표할 때 이제 저희 방식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서, 이날 온 사람 중에서 아마 제 얼굴 못 기억하고 하신 분 없을 정도로 새로운 방식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른 형태로 보이되 이제는 그 4G 환경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전 세계 어디 와도 고화질로 컨택이 되는, 그것도 다자간의 컨택이 되는 방식으로 보이는 이 회의를 실제로 선보인 바가 있고, 그것의 효과를 많은 분들이 발표장에서도 또 컨퍼런스장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장에 온 사람들, 또 전시회에서 해외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스튜디오들을 이렇게 각 아레나별로, 지역별로, 또 부스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외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버추얼리 대화를 나누고 또 전시를 보고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하게 해서, 이 미팅룸에서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과 원격지인 사람 같이 대화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또 자기들이 제품 설명을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전시장의 장치들, 이렇게 그 자기 자료와 원격지와 발표를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잠시 이제 못하는 영어로 하다가 하도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영어가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중간에 제가 중지했는데, 역시 한국말로 하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제가 철저히 이 기술을 선보이면 또 해외에서 오면 다 같이 보게 되는 거니까, 이런 그 작은 방들도 만들고, 또 이렇게 노트북에도 이제 간단하게 크로마키 없는 데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각 부스별로 그 내용을 외국으로 방송도 하고 현장을 중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렌탈 임대 형태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제 특정한 공간에는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뭐 한 10군데 정도 하면 거의 전시회에서 급할 때는 거기 와서 국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온 사람들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제공할 예정에 있어서, 이제 바야흐로 온택트 시대의 전시회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시와 환경을 만드는 문화, 더 인핸스 시키는, 와도 못 봤던 과거의 방식. 우리가 뭐 마치 그 이 온라인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오프라인으로 했던 컨퍼런스가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뭐 여기 제가 이제 그 링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없으셔서 외롭게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의 컨퍼런스들이 앞으로는 편하게 지금 제가 아무 장비를 쓰는 거 없이 여러분들도 누구나 저희 새로운 여기는 지금 광명역 앞에 있는 다림의 새 스튜디오입니다. 전국에서 누구나 올라와서 바로 방송도 하고 촬영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온택트 오피스들을 와이저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 참석하셔서 새로운 문화를 여러분 즐기고 느끼고 기술을 이용하는 이 코로나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마침 이 코로나가 4G가 전 세계가 갖추어지고 나서 다행히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재난이 왔지만은 거기에 우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만남을 더 많이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오히려 당겨가고 있고, 교실이 변해가고 있고, 교회가 변해가고 있고, 회의가 변해가는 이런 문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택트 컨퍼런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방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전 세계에 이런 새로운 문화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